우리 다현이 형 어땠어요? 아니 저도 유아처럼 저렇게 쪼꼬할 때가 있었는데 있었지. 발이 안 나서거든요. 뭔가 저 옛날 그 추억도 생각나는 것 같고 아득한 먼 옛날 얘기죠. 그때 사랑을 동차져 있었는데 그렇지.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두 분 하모니가 너무 멋져서 유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맞아요.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지훈 씨가 또 예비 딸바보가 되실 예정이잖아요. 와,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녹화 일정으로 서른 무대 한번 갖고 싶다. 그러니까 막 욕심 납니다. 근데 내 딸이 10살이 됐을 땐 제가 몇 살인가요? 65. 그렇다고 아예 허망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가까워지거든요. 자 오늘 불의 명곡 제2탄 친구 특집 가장 많은 분들께서 견제하는 팀이 되겠으며 최강 반칙 조합 괴물 보컬들의 만남 서문탁 손승현 본격적인 소개도 하기 전에 이미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견제했어요. 아, 뭐, 무슨 예, 소화냐고. 예. 어떠셨습니까? 아, 뭐 뿌듯하죠. 아, 여러분도 관심을 받는 게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죠. 너무 아니, 좋죠. 우리 이지훈 씨가 뭐 앞에 웃겨요? 아, 웃기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나보다 더 웃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친친이 맞냐? 뭐 그런 저한테 얘기들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저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이 고민이 있거나 어떤 좀 상담이 필요할 때 되게 많이 언니한테 의지를 해요. 예. 네, 그래서 더 무대를 좀 같이 꾸미고 싶었습니다. 사실 둘이가 15살 차이 나거든요. 와. 근데 그런 차이를 제가 평소에 잘 못 느껴요. 네네. 왜냐면 속이 깊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할 때는 승현아 이거는 뭐 어때? 뭐 이렇게 항상 제가 편안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그런 친구. 너무 반가웠고 승신 씨도 네. 이 연락을 받고 이건 친구 특집이라 했대. 오케이 문탁이 언니 다 죽었어. 뭐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다. 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지난번 출연할 때 한바닥 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린 물어보진 않았는데. 계속 쓰러졌어. 진짜? 그래서 제가 너네 다 죽었어. 우리 언니 됐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한 30%. 아, 30% 정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둘이서 같이 무대를 했을 때 파워보컬 이상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했고 두 분이 이렇게 공식 무대에서 듀엣을 해보신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어제 사실 리허설을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끝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 내내 소름이 돋았어.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두 분을 견제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좀 견제하는 팀이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좀 약간 저쪽 그 JH 팀. 왜 그래? 절에서. 아니 언니 데리고 오면은 아무 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 오빠가 약간 좀 강한 사람한테 좀 조용한. 그래도 문탁이 형님 계시니까 평소보다 많이 까불진 않네요. 네, 약간 좀 자중하더라고요. 제 눈을 못 쳐다보고 계시네. 누나한테 약해요. 이 정도로 견제에 펌핑이 됐으면 그쵸? 그냥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좀 약간 등 떠밀려서 우승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올킬. 아 근데 또 제가 언니를 모셨는데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우승! 우승!